본인이 당첨되었을지 전국판을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배프라이즈 김진혁 선수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혁이 오빠야. 경북 의성에서 어머니랑 대파게 경기가 있을 때마다 온다고 들었어. 어머니께서 효은이랑 둘이서 함께 축구를 보면서 친구처럼 같이 즐거운 추억을 쌓아서 너무 좋으시대. 효은이도 항상 어머니 말씀 잘 듣고 대파게 데려다 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효은이의 꿈이 데블피스 직원이라고 들었어. 나중에 데블피스에서 효은이를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늘 축구 재밌게 봐. 첫번째 주인공 만나보셨고요. 두번째 주인공은 최영원 선수가 준비했습니다. 재훈씨 안녕하세요. 최영원입니다. 대구FC를 응원해주시러 서울에서 대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FA 컵포함 9경기 연속 6패 경기에 숨은 영웅이라고 해주셨는데 쑥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 모두가 잘해줬고 또 재훈씨처럼 저희를 열심히 응원하고 격려해주신 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 재밌게 보시고 조심히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배프라이즈의 주인공 이근호 선수가 준비했습니다. 저 안녕, 근호형이야. 이렇게 내 유니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너가 아닐까 싶은데 정말 항상 고맙다고 느끼고 있고 항상 원정 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응원해주고 또 내가 없는 유니폼까지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운동장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너가 부끄럽지 않게끔 훌륭한 인물이라는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끝까지 응원해 주길 바래요. 고마워.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윤야 선수가 준비했다고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Olá, Domingão. Eu sou Cezinha. Seu irmão disse que iria te dar um evento inesquecível como um presente, porque você veio para a Coreia por um tempo e depois foi para a América de novo em julho. Então, eu vim assim. Amigos de outros países me conhecem porque você frequentemente usa o uniforme na América. Isso é muito divertido. Eu ouvi que você trabalha em medicina de luz. Você vai fazer força para que eu possa jogar até em 100. Eu espero que não. Vá para a América em segurança, por favor. Assiste nossos jogos. Muito obrigado. 고맙습니다. 마지막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우석 선수가 준비했습니다. 네, 지은씨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우선 리그 출전 100경기와 5월 28일에 제 프로 데뷔 사진을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면 제 이름으로 마킹해서 경기장에서 사인을 받으시던 것도 생각나고 정말 저를 예전부터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다 알겠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제가 유세윤을 사인을 못해드리지만 코로나 끝나고 다음에 만나면 제가 한 번에 다 해드릴게요. 지은씨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럼 오늘 경기 재밌게 보세요.
내용도 템플레이트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